자, 오늘이 특강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몇 시? 2시. 오케이. 다음 주 무슨 요일부터 한번 방학이라고? 수요일부터. 오케이. 그리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온 다음에 언제 와야 돼?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몇 시까지? 7시. 오케이. 다 됐네. 잘 지켜라. 네. 한 명만 잘해보면 되겠다. 너 왜 수요일 날도 특필기 확인 안 받고 가? 저도 그 쌤 들어가는 데 없어가지고. 당연히 수업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어, 니 끝났다고 그냥 그럼 가? 근데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잘못했어. 여기 없어가지고 그냥 해결하신 적 없어.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너 쟤 돈 줄 사야 줬어. 민규? 어. 돈 가져왔는데 나 잔돈 가져가서 줘야 돼. 어? 잔돈. 아, 잔돈이 부족해? 아, 잔돈은 만들면 되지. 깨, 돈을 깨면 되잖아. 너 잘못했다며. 잘못했다며. 깨서 잔돈 만들면 되잖아. 아니야? 아,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맞지? 어, 그럼 깨면 되겠네, 일단. 자, 바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삼각함수. 134쪽부터 쭉 질문 먼저 받을게요. 134질문 없으면 135질문 없으면 136 없으면 137 20 4번. 일단은 요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셔야 되는데, 익숙했다는 건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삼각함수를 다른 형태, 즉 각을 세타로 정리를 하려면 항상 어떤 꼴 나와야 돼? 축을 이용해야 돼. 맞아 틀려? 2분의 파이,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뭐 음의 방향으로든 됐냐 안 됐냐. 근데 그런 형태하에는 아니지. 그럼 이건 적당하게 잡아서 두 동경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네.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나와 있는 놈의 각이 뭐고? 세타 플러스.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놈의 각이 뭐고?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근데 세타가 어떤 각인지 현재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대강 잡아라. 예를 들어 요만큼의 세타라고 잡으면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저 세타라는 각을 잡은 동경에서부터 무슨 방향으로? 양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6분의 파이만큼. 그렇지. 그러면 이만큼 6분의 파이만큼 잡은 게 이게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일 거야. 이 동경이. 됐어 안 됐어? 다음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저 세타라는 동경에서 어느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적당히 잡으면 요 정도쯤 돼서 이만큼이 3분의 파이만큼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둘이야. 네. 그럼 저 두 동경의 관계는? 수. 수. 시. 그렇지. 그게 보이셔야지. 근데 탄젠트가 의미한 건 뭐? 기울기. 기울기. 근데 두 동경이 무슨 관계야? 고공관계. 수직이야. 맞아 틀려? 네. 그러면 기울기를 뭐 하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그렇지. 끝내셔야죠. 됐니? 네. 그러니까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건 이 새끼는 얘는 각변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배우시면 저걸 푸는 방식도 존재하긴 한데 그건 뭐 1학, 어차피 2학년 때 안 다르니까 미적분에서만 다르니까. 됐지요? 다음 또 질문 137 없나요? 네. 자, 없으시면 이제 넘기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141쪽 141쪽 삼각방정식. 자, 다음 삼각 무엇을 풀어라? 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방정식을 풀라는 건, 자, 1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인 세타는 2분의 1. 됐지요? 됐니? 그러면 그때 여기서 사인은 변수가 아니야.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신 분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건 그냥 비를 나타내는 수치인 거라고. 그게 우리가 좌표로 왔을 때 사인은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코사인은 무슨 좌표가? X 좌표.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자, 그랬을 때 지금 결국에 그럼 여기서 변수는 뭐인 거야? 세타. 세타인 거지. 그럼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건 세타 찾으라는 거야. 근데 세타가 뭘 의미해? 각을 의미하죠. 각 찾으라고. 표현이에요. 갔어 안 갔어? 네. 됐냐? 자, 그럼 첫 번째. 사인 무엇이? 세타가 얼마인 걸 찾아라. 2분의 1인 걸 찾아라. 근데 앞에 개수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앞에 개수 1이니까 반지름 얼마짜리? 1짜리 원을 그리시고요. 그런데 맨 위에 문제 내용을 보니까 세타의 범위가 좋지요. 세타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세타 어디까지? 2파이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반지름 얼마짜리 원을 그렸을 때? 1짜리 원을 그렸을 때 일단 이 각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니까 가질 수 있는 건 0에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서 보니까 어디까지? 다시 여기까지 딱 몇 바퀴만? 한 바퀴만 해다가 더하다. 근데 사인이라는 건 무슨 좌표? Y좌표. Y좌표가 얼마가 대비하는? 2분의 1이 대비하는 누구 값을 찾아라. 세타 Y값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대비하는 세타 값을 찾아라. 근데 세타가 뭐 의미한다고? 각을 찾으라고. 그럼 Y좌표가 2분의 1인 정의 이 원상에 몇 개가 존재해? 두 개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다시 몇 개가 존재? 두 개 존재하죠? 그런데 이 두 점은 이제 우린 보자마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 Y축. Y축. 대칭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몇 사에 해당하는? 1사에 해당하는 동경의 각을 알지. 얼마야? 6분의 4. 그렇지, 6분의 4에. 그러면 두 번째 이에 동경이 나타나 있는 각은 얼마?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됐죠? 계산은 하지 마세요. 다시, 계산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뭐 답안지에 계산되어 있는데 그건 답안지의 문제인 거고 어차피 계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우리가 실제 내신에서 푸는 문제들은 세타 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대다수지 직접 세타 찾으라고 안 나와.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뭐 하지 말라고? 계산하지 말라고.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6번으로 바로 가셔서 6번 보세요. 사인보는 2세타는 얼마?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서 답은 뭐야? 2세타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각이 뭐라고? 2세타야. 근데 이번 각 세타를 그럼 몇 배 한 거야? 두 배 한 거야. 그래서 니들한테 사인 세타 곱하기 2라면 얘를 사인 세타 2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표현해라? 2 사인 세타. 2를 앞으로 무조건 빼내라고. 구분하셔야 되니까. 각에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사인 값에 두 배를 한 것인지는 우리 판단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 표현 가지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각이 이렇게 두 배 되어 있는 경우 우리 처음 봤으니까 이게 잘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각을 돌려. 우리가 항상 하는 단순 변수 하나로. 처음엔 돌리시고 나중 되면은 그냥 머리 암산 되실 겁니다. 이것도. 그럼 그 얘기는 이 세타를 뭐하라는 거야? 시원하라는 거야. 시원하면 뭐 나와야 되니? 범위. 근데 세타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 0부터 2파이. 그럼 이 세타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4파이까지. 됐죠? 그럼 사인 이제 뭐는? 사인. T는 얼마? 2분의 루트 3에 뭐하게 되는? 해당하게 되는 누구 값 찾아라? T값. 그렇지, T값 찾아라.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파이까지. 그럼 다시 반지름 얼마짜리 원? 1짜리 원. 그렇지, 계속 확인하시고요. 반지름 1짜리 원을 그립니다. 그랬을 때 항상 먼저 작품하셔야 될 거. 물론 처음에는 표현이지만 나중에 뭐? 머리로 돌리시라고. 됐어 안 됐어? 네. 각의 범위가? T가 어디서부터? 0부터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몇 파이? 2파이. 한 바퀴 더 돌아야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뭐? 4파이. 두 바퀴 해당할 거 아니야. 그때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Y좌표가 얼마에 해당하게 되는? 2분의 루트 3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찾으면
이 점의 원상에선 당장 몇 개만 보이지만 두 개만 보이지. 실제로 몇 바퀴 도니까 두 바퀴. 몇 개가 나올 거야? 네 개. 그렇지, 네 개 나올 거야. 이해 갔죠? 정확하게 여기 첫 번째 바퀴 돌 때 하나, 두 번째 바퀴 돌 때 하나. 예, 갔어, 갔어. 근데 어쨌든, 어쨌든 얘들도 또 무슨 대칭? Y 대칭. 그렇지. 그럼 첫과 우리 또 1사에 있는 거 압니다. 얼마? 3분의 3. 3분의 파이. 그러면 P가 얼마일 때?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세 번째는? 2파이.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네 번째는? 3파이.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렇지. 이렇게 가야겠죠. 근데 우리는 T값을 원해? 아니잖아. 누구 값을 찾아야 돼? 2세타. 2세타 찾아야 돼? 세타. 세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T가 몇 세타였습니까? 2세타. 2세타였으니까 세타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다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다음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다음 6분의 파이 됐죠? 계산은 하지 말아라. 예, 간단하게 답안지에 나와 있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만 하셔서 가신 거지 실제 계산하지 않습니다. 됐어? 안 됐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부르는 걸 한번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2번 3번 9번, 10번, 됐어? 네. 다음 14번, 17번, 다음 21번, 23번, 넘기시고, 25번, 31번. 됐냐? 네. 됐니? 네. 이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5부터 31까지 세타 범위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지. 다 0부터 2파이까지로 무조건. 따로 주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점 지켜가라고? 0부터 2파이까지. 표현이 같지요? 네. 지금 푸시면서 바로 맡기는 건 바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은 25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142쪽 보시면 다음에 무엇을 삼각 무엇을 풀어라. 삼각형식을 풀어라. 그럼 삼각형식을 풀 때는 첫 번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 각을 먼저 항상 모여라. 확인을 맞춰라. 각 확인해서 각을 몇 개의 종류로 한 종류로 무조건 모여라. 맞춰라. 됐니? 여기 38번부터 50번까지 푸실 때도 됐어? 네. 여기도 풀 때도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파이까지. 됐냐 안 됐냐? 네. 됐니? 자, 그래서 요 놈의 식기를 푸는데 뭐 위에 있는 것도 쭉쭉쭉 푸시면 되고 47번이 아니라 47번을 잠깐 보시면 자 47번 보시면 자, 2 읽어 시작. 2번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번 곱하기 사인 세타는 0. 됐어? 그럼 얘를 풀어야 되는데 각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하면 둘 다 각이 뭘로 표현되어 있니? 세타. 그럼 각은 한 종류로 맞춰져 있지. 만약에 다르면 각을 변환시켜서 한 종류로 맞춰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그 다음 각을 먼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삼각함수를 종류를 한 종류로 고칩니다. 다시 삼각함수를 최대한 몇 종류로 고쳐라? 한 종류로. 한 종류로 고쳐라. 그럼 한 종류로 고칠 때 사용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외우고자 하는 거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1이라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각을, 아니 삼각함수를 몇 종류로 고치라고? 한 종류로.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47번이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다음에 3 사인 세타가 0이라는 예를 풀어내야 되는데 보니까 이놈 쉽게서 그럼 누구를 고칠 수 있겠니? 코사인 제곱 세타를 바꿀 수 있겠지. 뭘로? 됐지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1차는 못 바꿉니다. 됐냐 안 됐냐? 몇 차를? 2차를 바꿔. 또는 나중에 되면 상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이해갔죠? 일단 그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요놈의 식기는 2배 다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사인 세타가 얼마? 0이라고 붙일 수 있고. 대님 전개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잖아. 음수꼴배기 시니까 얼마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됐냐 안 됐냐? 원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얼마로? 마이너스 2는 얼마? 0 나오겠지. 그럼 2 곱하기 사인 세타를 몇 번 곱한 거? 두 번. 3 곱하기 사인 세타? 한 번 곱한 거. 이천원 명식과 같은 거야.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요? 앞에 거 얼마? 2, 1. 여기도 뭐? 2, 1로. 그럼 여기에 뭐?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2 사인 세타 플러스 얼마? 1 곱하기 다음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얼마? 0.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얼마인 경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가 사인 세타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두 가지를 풀어내야 되겠지. 근데 사인 세타 반지름 얼마짜리? 1짜리. 원에서 무슨 좌표? Y 좌표니까 얘가 2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최대 얼마?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이니까. 됐지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라는 걸? 마이너스 1이네. 이거 푸는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풀면 여러분들은 뭐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파이 플러스 뭐와 6분의 파이와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됐지요? 이거 갖다 푸시면 되죠? 됐죠? 네. 형 그냥 푸시라고. 방금 내가 풀었으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네. 표현이 갔니?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는데 몇 번을 할 거냐면 40. 자 푸는 거 체크합시다. 41번, 48번 두 개 할게요. 41번, 48번.